이번 차는 볼보의 XC90 D5 인스크립션 차량이고요. 예, 디젤 차량입니다. 법인 대표분께서 타셨던 차량인데요. 2021년 여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었어요. 이 차를 개인이 리스로 출고를 해서 27개월 차까지는 잘 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더니 제가 보니까 본인 소유의 법인으로 리스 승계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60개월 중에서 그때 당시에 27개월, 잔여개월 수가 33개월이었는데 법인 앞으로 33개월 차에 승계를 받으셨고요. 현재까지 15개월이 지났고 잔여개월 수가 18개월 차입니다. 매달 157만원 이자율 8%로 해가지고 내셨던 차량인데요. 현재 주행거리는 한 4만 2천 킬로 타셨고 색상은 검정색, 안에는 볼보 특유의 밝은 엠버 브라운이라는 컬러입니다. 사고는 여기 보시다시피 1회차가 있었는데 소위 말하면 돌방으로 유리를 가신 거예요. 어떤 사고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보험 처리하셔서 유리를 통으로 가셨던 내용입니다. 무사고 차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반납 인수 승계로 정리할 수 있는데 반납은 미에수 원금에서 35% 40% 보통 보면 됩니다. 미에수 원금은 5,455만 원 나와 있죠. 현재 기준으로 반납을 하게 되면 2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인수는 5,854만 원을 주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인수는 두 가지죠. 하나는 법인으로 인수했다가 취등록세 내고 다시 중고차로 판매하는 경우, 완납승계라고 해서 중고차 업체에 승계를 시키고 계산서도 그쪽에서 받아가도록 하고 중도 해지해서 비용하고 승계수수료 마진 정도를 한 10% 정도를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정산을 해서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동일한 차량을 엔카에 들어가서 보니까 6,400에서 6,500 정도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6,500 정도로 보고요. 그러면 5,854만원 10% 정도, 6,400에서 6,500 정도 되네요. 완납승계를 하게 되면 차량을 그냥 중고차 업체에 넘기는 정도. 승계를 했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미수금이 5,455만원, 중고차 시세는 6,500만원, 1,000만원 정도를 받는 건데요. 이자율을 좀 봐야 돼요. 8%.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1등급 기준으로 7.5%가 지금 현재 다이렉트 금리예요. 그렇다고 봤었을 때는 같거나 조금 높아요. 승계 비용을 1,000만원을 다 주는 것보다는 한 1,200 정도를 빼서 800이나 900 정도의 현금 인수금으로 처리를 하고 승계를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납했을 때는 2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 인수했을 때는 똔똔이거나 1,200 정도를 내야 된다. 그리고 승계를 했을 때는 한 800에서 1천만 원 정도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 차를 내가 사겠다 그러면 현금, 할부, 동일한 차를 리스 승계하겠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 봐야 되거든요. 현금은 6,500이니까 거기에 취등록세하고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10%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한 7,100만 원 정도 이 정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현금이 없다고 하면 선수금으로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봤으니까 할부를 한 6,000만 원 정도 한다고 봤었을 때 이자율 7.5%로 36개월을 잡으면 6,000만 원의 이자까지 6,719만 원, 선수금 1,000만 원 합쳐서 7,719만 원이 되겠고요. 승계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동안 157만 원을 곱해주고 거기에다 잔가 더해주시면 됩니다. 승계비용까지 합쳐서 7,021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1,000만 원을 선수금으로 놨었을 때 현금 가격보다 더 좋다는 거고 당연히 할부 가격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이면 제가 볼 때는 리스 승계가 된다. 한 가지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디젤 차량이라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디젤 차량들을 업무용 차량으로 주행거리가 많은 분들은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XC90 안전하다, 튼튼하다, 그 다음에 인기 있는 차, 아직도 가격이 짱짱한 이 차량을 승계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고 선수금 1,000만 원 정도에 현금보다 할부보다 훨씬 더 싼 조건으로 리스 승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렇게 저희를 찾아주시는 단골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마음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 드리며 항상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진환이었습니다.